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지하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진준입니다. 어느새 8월 시험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준비가 잘 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8월 정기고사 4급 쓰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갔을 때더 정확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쓰기 수업 내용은요. 먼저 매번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져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짝꿍 나눠 위주로 우리가 어휘호응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빈도가 높은 고 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인 7월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받자문, 빼자문, 그리고 보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의 내용만 충실히 듣고 기억을 잘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기 부분에서 20점은 더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어휘호응.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서 나오면요. 바로 어떻게? 수로와 목적어의 조합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HSK 4급 쓰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리고 참 좋아하는 단어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 부분의 동사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에 부합되다 라는 부허라는 단어. 부허라 그러죠. 두 번째, 获어드得 획득하다, 무엇인가를 얻어갔다. 보통 좋은 것들이 뒤에 목적으로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쥐싱, 쥐싱. 어떤 행사와 활동에 대해서 거행하다, 행사가 열리다라는 표현의 동사입니다. 네 번째 단어, 후저, 후저 라고 읽죠. 책임을 지다, 혹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맡아서 진행한다라는 표현의 후저, 후저. 다섯 번째 동사입니다. 동의 동의 동의하다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동의하다 동의 동의 마지막에 있는 단어 정말 중요한 듣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동사입니다 정의 정위 어떤 직업과 어떤 신분으로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 함께 호응을 이루는 즉 짝꿍이 되는 단어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단어들로는 符合要求 <목소리> 符合条件, 요구와 조건이 부합된, 부합이 된다. 두 번째, 获得原谅,获得成绩. 原谅이라고 붙였을 때는 요 용서를 받다, 成绩라고 붙이면 요 성적을 거두다. 세 번째, 举行比赛,举行活动. 比赛는 시합이고, 活动은 활동,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진행하다, 활동과 이벤트를 시행하다, 거행하다라는 표현 네 번째, 후자, 공주, 후자, 르누,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 혹은 어떤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다섯 번째, 동의, 관사이 사람의 관점, 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 이지에,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마지막, 정외, 예언, 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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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였죠. 외 정외, 정 경찰이었습니다. 참 좋아하는 우리 4급 hsk 단어에서의 직업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되다 혹은 경찰이 되다 라는 문제로 나왔을 때 바로 이두 단어는 동사 즉 수러와 명사 즉 목적으로 문장 속에서 하나의 호응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 라는 걸 시험에서 한꺼번에 단숨에 바로 알아봐야 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크린 캡처 한번 해줘도 좋고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만 챙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밍 요시오다. 요시오다. 요시오 그러면 우수하다라는 뜻이었는데 문장 속에서 뜨가 들어갔을 때는 이 덩어리는 문장 속에서 주성분이 될수 없고요. 수식어밖에 되지 않는다. 뒤에 무엇인가 하나 더더 더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민 요시오무엇 이라고 적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덩어리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앞에서 외웠던,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셨던 동사, 정웨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외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정외에는 뒤에 어떤 직업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정외이징차. 이 단어가 정외와 하나의 호응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직업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정확하게 딱 눈으로부터 먼저 캡쳐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정외이징차. 정외이징차. 경찰이 되다, 경찰로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와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먼저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누구? 사람. 단어. 그렇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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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웨이, 징, 그는 경찰이 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그러면 여기 아까 나왔던 제일 첫 번째 덩어리, 이, 밍, 요, 쇼, 더 했을 때는 한 명의 아, 어, 요시오다. 우수한, 뛰어난이라고 했을 때 뒤에 뭐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경찰이라는 목적어의 이 단어의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타, 되다, 경찰이. 그런데 어떤 경찰이 되었다? 우수한, 뛰어난 경찰이 되었다. 라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지나갈 건데요. 타, 시앙, 청웨이. 이 사람은 되고 싶었다. 이명우오다 경찰 한 명의 우수한 뛰어난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똑같이 아까와 같이 어떤 단어들을 볼수 있었냐면 문장 속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 단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관건이죠. 아까와 읽었듯이 똑같이 負責,負責 책임을 지다,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마치 아까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처럼 뜨어를 보자마자 이한 덩어리 전체가 다 수식어겠구나라고만 판단을 하고 간다면 문제를 풀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만큼 한 덩어리고요 뒤에 있는 부분 왕좌한다는 또 다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 수어 목적어 사이들에서 항상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어가 들어갔을 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요한 부분씩만 잘라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출제가 될 때도 있거나, 혹은 여기가 아닌 여기만큼,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한 덩어리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덩어리를 모두 목적어의 수식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머지 문장 성분들에서 수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라고 하더라도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아서 후 후제, o 후저와 같은 동사가 이 문장에서 수로로 쓰이는 수로 동사겠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수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후저, 뒤에 나와 있는 공수어라는 명사가 지금 책임을 지다, 일을,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문장 속에서의 수로와 목적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후저 음, 음. 공조, 그러면 어떤 공조를 후저하냐 여기에서 가운데 이만큼이 문장 속에서의 목적어 표현 수식어겠죠. 왕짠다, 지수 공조, 왕짠다, 지수 공조,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기술 업무, 기술적인 일에 대해서 맡아서 하네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 뒤에 있는 샤왕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라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줄곧 늘 항상 예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는 부사였죠. 동사 앞에 쓰여서 정답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샤왕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후즈 책임지고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공조 어떤 일을 아시아 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쭉후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왕 찬다 이 홈페이지 인터넷에 지수 공조 기술 방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첫번째 역시 보자 마자 우리가 눈으로 딱 캐치를 해야 되는 단어 두개가 있었죠 었 앞에서 읽었던 gc g 싱 그리고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수로 동사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중국어의 하나의 문법적 스킬을 활용한다면 어떤 글자 를볼수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르라는 단어는 어디에 들어간다? 수로의 덩어리에 들어간다. 그렇죠? 쥐싱, g 싱 시행하다, 열리다, 거행하다. 뒤에 쓰일 수 있는 목적어 명사로는 뭐였죠? 그렇죠. 사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형태가 단어 어떤 단어에서 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비사비사비사 뭐였죠? 비사 시합을 하다. 시합이라는 명사라도 쓸수 있다. 그래서 비사이를 비사이를 주의싱한다 그러면 시합을 진행하다입니다. 앞에 들어간 단어는 뭐였죠? 사급 운동 단어였습니다. 왕지오왕 그물 지옥 구. 그물을 앞에다 드리고 하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죠. 테니스였죠. 그래서举行了比赛인데,举行了什么比赛呢?举行 주식러 어떤 시합을 했다?网球赛. 아 테니스 시합, 테니스 경기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주어 동사, 아 주어 명사, 사람을 찾는다 어디죠? 담은 그들은. 이 장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 한 번에 무엇을 세는 시합을 셀수 있는 혹은 행사를 셀수 있는 양사입니다. 이 단어는 양사였기 때문에 한 차례 시합을 진행했습니다. 라는 단어로 무엇의 시합의 양사로 쓰여서 수식어 부분에 넣어주면 충분히 문장을 정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문제. 다만 이들은 쥐 생라. 진행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무엇을? 사이. 비싸. 시합이죠. 무슨 시합? 왕. 오사 테니스 시합.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차례의 테니스 시합을 진행했습니다. 테니스 시합 한번 진행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수로와 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어휘 호응, 즉 짝꿍 단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시험 중에 항상 등장을 하는 빼와 빠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빼라는 글자와 빠라는 글자에 시험에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거나 당황하여서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정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바자문과 빼자문이 나왔을 때꼭 문장을 풀때이 순서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바가 보였습니다. B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뭘 찾는다? A거나 B 자리부터 헷갈려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먼저 수로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수로 동사를 다 찾고 나서 우리가 A와 B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 자리가 뭐예요? 다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받자문과 빼자문은 문장 속에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통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바 b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 a 베이 b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문장 속에서 기본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해석을 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가장 쉽고 간단한 해석이 될수 있어요. 받자문에서는 A가 B를 어찌했다. 빼이자 문에서는 굳이 피동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A가 B한테 뭘 당했어요. 이상한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서가면 가장 간단하고 쉽다. 바꿔서 B가 A를 어떻게 했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다시 문장을 풀때 순서는 빼이거나 바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이 자리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 자리에 들어갈 동사부터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정해준 다음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A가 B를 했는지 B가 A를 했는지 문장의 순서를 완벽하게 정해주자 이겁니다. 네, 실전에 가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접근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딱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아, 바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A, 바, B, 어찌했다. 어 그러면 A가 B를 어찌했다. 그러면 동사를 바로 찾아줘야 되겠죠. 동사 뭡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어디를 가? 아 여기 있네요. 다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에 네. 다, 다이, 다라고 오습니다 HSK 사급에서 배열하기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쓰기 직접 우리가 문장을 장문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인데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것을 손으로 받쳐 들면서 위로 향해서 들어 올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이치라니까 들어올리다라는 방향 보호까지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바를 찾았습니다. 바로 수로 동사 다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들다 바자문이었기 때문에 A부터 번역이 되어야 되나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자리에 바 앞뒤로 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하나는 사람 단어, 하나는 그 보어. 뭐. 그, 보. 뭐. 신체 단어였죠. 어 어디였습니까? 그보, 뭐. 그보, 팔이었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을 들여올랐다가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칭은 어디에 쓴다? 무조건 문장 앞에다가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거나 명령이거나 총유가 된다. 정답은 칭, 니바 그보 뭐. 다치라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해주세요? 니가 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 바 b 다이치랄 a 바 b 다이치랄 뭐가 무엇을 들었다 너가 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라는 부탁에 관한 문장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자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풀 때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앞에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a, A, B, B,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쉽다 고 그랬죠? A가 B에게 뭘 당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B가 A를 어떻게 했어요?라고 만들 준비를 하고 동사부터 찾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무조건 동사잖아요. 손으로 어떤 행동을 했거나 힘을 가하는 행동이었으면 다 '나'를 쓰는 겁니다. p u 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었냐? 완벽하지가 못하고 고장이 났거나 찢겼거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 손으로 건드려서 푸어하게 만들었다, 깨뜨렸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장 속에서 빼이를 보고 바로 수로 동사 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 A 빼이 B 수로했다, 따 때려졌다, 손으로 뭔가 힘이 가해졌다, 근데 따푸어라했으니까 깼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B가 A를 깼다 라고 문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두고 있는다. B가 A를 깼다라고 한다. 굳이 우리가 A는 B에 의해서 깨뜨림을 당했어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B가 A를 깼다. 두 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원은 나입니다. 징즈. 징즈라는 단어입니다.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깼다? 내가 거울을 깼다. B가 A를 깼다. 정답 나왔네요. 정답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즈, 거울이, 被我, 나한테, 不小心, 조심하지 않다, 다破라 깨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A가 B를 어떻게 했다라고 굳이 판단하지 말고요. 여기에서는 被 자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징즈, 被我,不小心,다破了. 라고 읽고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빼, 빠, 문장 속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어디부터? 수로부터 찾아주고, 동사부터 찾아주고, A가 B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B가 A를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준 다음에 정확한 문장을 고를 수 있고, 배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문제도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보험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결과보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할 때, 학생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바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쉬운 단어부터 문장 속에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사이와 같은 단어는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제일 마지막 글자거나 혹은 한 덩어리에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뒤에 항상 뭐가 들어갔었었죠? 장소거나 위치의 단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문장의 뜻을 판단하기 전에 어디부터 사이의 뒤부터 완성해 보겠습니다. 사이 어디? 장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단어 장소 단어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지장对了기창 어디였습니까? 공항, 비행기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降落在' '지장'은 요 뒤에 들어가는 덩어리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장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다른 단어를 살펴봤을 때 문장 속에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짜이'가 붙어 있는 앞에 부분이 '장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장로'라 그랬죠? 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왔다. 비행기가 가라앉았다. 비행기가 착륙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가 아닌 문장 속에서 수로로 쓰였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주어, 수로,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었을 때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는 이 수식어를 부사어라고 부르면서 부사어의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의 위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어에서도 어떤 보어가 있다? 결과 보어가 있는데 결과 보어가 동사 바로 뒤에 쓰이는 전치사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듣기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너그책을放在桌子上放在桌子上放放在桌子上 no, ,放,放, 두다라는 동사 뒤에 在坐之상 책상 위에라는 위치, 전치사 在가 들어가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그 위에다가 놓아라. 왜냐하면 놓고 나면 그 물건은 책상 위에 있게 되니까 결과보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江로는 착륙했습니다. 육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디에 착륙했다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 동사 뒤에서 줬다.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江路在 어디다? 지창이다 무엇이 공항에 착륙했다? 당연히 비행기가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정답은 한번 볼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어디에 목적어가 아니라 이뒷 부분은 어디에 공항에 착륙했다라는 뒤에 부분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조인시 무슨 말이었죠? 조인시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늦지 마라 조인시해 시간을 지켜줘 시간을 정확하게 맞았다 이런 표현으로 공항에 어떻게 착륙했다 제 시간에 제 때에 한 번도 딜레이 되거나 앞당기지 않고요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착륙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기억하십시다 이제 전치사는 문장 주어와 수로 사이에 들어가서 전치사로서 구 부사어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보어도 될수 있다. 결과 보어로서 동사랑 딱 붙어서 출제가 되어 있을 때는 얘가 뭐다 동사 뒤에 쓰이는 결과 보어라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또 나왔네, 정도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만났네요. 예, 거의 매번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호 문제라고 한다면 출제 빈조가 가장 높은 정도보가 되겠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가 정도보가 문장 속에서 항상 어떻게 쓰였습니까? 동사수로가 나오고요. 뒤에 뭐가 붙는다? 아, 요렇게 생긴 뜨 라는 글자가 붙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행동에 관한 정도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정도 보호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결과 보호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정도 보호 문제도 그렇고요. 항상 주술목보다는 수로랑 붙어있는 이 보호 덩어리를 먼저 해결하고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에서는 어떻게 해 주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동사를 먼저 찾고 뜨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뒤에 는 보호 덩어리를 먼저 완성을 해 주자 이겁니다. 동사를 찾아볼까요? 너무 쉽습니다. 발생하다라는 단어네요. 파상 파 발생하다", 발생하다. 발생하다. 그러면 발생을 했는데 뜨 어떻게 발생을 했냐? 뒤에다가 넣어 줍니다. 먼저. 요거 배운 단어예요. 근데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읽어 볼까요? 10분, 1분이 단어가 10점이란 말도 될수 있어요. 그런데 10점이면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매우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우 어떻다라는 뒤에 이 동사는 아, 이 단어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겠죠. 그래서 매우 어떻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정도, 보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정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 뜨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보호 부분은 매우 어떻다 라고 했던 이 단어였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투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출제빈도가 역시 매우 높은 단어입니다. 갑작스럽다, 어, 불안, 벼랑간, 혹은 매우 뜻밖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투란, 투란. 그러면 10분 투란했기 때문에 매우 뜻밖입니다. 아주 의외예요. 파션더, 10분 투란, 보 덩어리입니다. 어디냐? 동사, 뜨, 보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떤 것에 대한 얘기일까요? 주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일이라는 명사, 즉,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네요이 일은 어떻다?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아, 아주 의외입니다. 뜻밖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해줬다? 을 동사에다가 보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문장을 표현해줬다. 정답은 그래서, 저지한 시发生的十分突然, 이 일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 정도 보어에다가 동사를 붙여 주는 표현 방식을 선택했다. 이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했다?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만 읽어 볼까요? 这件事情发生的十分突然。这件事情发生的十分突然。 문장에서 항상 뜨가 보이면 동사를 찾고 뒤에 붙여줄 보어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8월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며 여러분 지금까지 HSK 강사 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